깊은 애도를 표하고 명복을 빕니다. 아시안 겨냥한 증오 범죄 강력히 규탄한다. 증오와 평등 그리고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증오 범죄를 당장 멈춰라. 증오는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명분도 없습니다. 증오 범죄가 끔찍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어느 때나 이유도 없이 증오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6일 20대 청년이 저지른 총격 사건에 8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사망자 중 6명이 아시안이요 그 중 4명은 한국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생명의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출신 지역과 피부색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폭력에 위협받지 않도록 전미주 한인사회 및 소수민족단체와 연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합니다. 하나, 달라스 한인회는 3월 16일 아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사건은 아시안을 겨냥한 명백한 증오 범죄라고 생각하며 증오와 차별에 편협한 사고가 저지른 용납할 수 없는 이번 범죄 수사당국의 강력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둘, 달라스 한인회는 이번 사건을 축소 왜곡되지 않고 명명백백 진실 밝혀지길 엄중히 촉구한다. 한인 4명을 포함해 8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틀란타 총격 사건은 개인의 일탈이나 병증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을 빌미로 미국에 만연한 아시아계 증오 범죄라고 생각한다. 이에 달라스 한인회는 매국 없는 여론 형성과 공정한 수사 진행의 감시자가 되어 끝까지 이번 사건을 주시할 것을 천명한다. 3. 달라스 한인회는 북텍사스 인근 지역 안전당국에 보다 강력한 치안 유지를 요청하는 바이며 증오 범죄 방지 및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한다. 4. 달라스 한인회는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모든 증오 범죄로부터 우리의 이웃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 예방 운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천명한다.